이제는 마지막 본선 진출자만이 남아있네. 오늘들은요 본선을 쫄쫄 뭉치신 분들이죠. 우리 희망 나눔이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봉사자로서 참가하시는 팀들입니다. 오늘도 너무 이쁘게 해가 나오셨더라고요. 다섯 분 일단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영실님, 네, 우리 김명희님, 유복선님, 김복경님, 김건보님, 이렇게 다섯 분이 오늘 숨어오는 바람소리에 라는 곡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자, 오늘 드레스도 이쁘게 입고 나오신데 제가 마이크를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네, 좀 아쉬운 장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드레스가 너무 이뻐서 제가 뭐 어떤 앵콜곡을 한 곡 하고 싶기는 한데 네. 이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참가자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단 말이에요. 혹시 노래 준비한 게 있을까요? 별빛 같은 너의 사랑아. 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 자, 우리 마이크를 가까이 좀. 네.
이제 우리 다섯 분의 아름다운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다 들릴 수 있도록. 네, 그죠? 아, 내가 도레서가 탐이 나네. 자, 준비를 하셨죠? 우리 하영식님 어디 계시나요? 네, 인사 한번 했냐, 고개. 자, 우리 김명희님, 네, 유복수님, 네, 우리 김복경님, 네, 김근모님, 우리, 와, 아름다운 우리 여성분, 다섯 분이 전해드리는 곡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감독님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하겠습니다.